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좀 재미난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마 스마트 TV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TV로 영화나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게임을, 영화나 이런 것들을 하시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그리고 엑스박스로 게임이나 마찬가지 이걸 이용해서 음악이나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와 같은 이제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이 앞에 설명드렸던 홈 엔터테인먼트를 충분히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집안에 거실에 있는 TV를 홈시어터로 만드는 것과, 그리고 집안에 있는 TV를 추억의 오락실, 바로 이제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을 이 라즈베리 파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전에 제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소개를 했었을 때 라즈베리 파이로 영화도 볼 수 있고 사진이나 음악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바로 이번 시간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라즈BMC입니다. 원래는 이제 XBMC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에서 주로 이제 이용했던 XBMC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XBMC를 라즈베리 파이에 맞게 버전을 따로 만든 게 이제 라즈BMC입니다. 그래서 라즈BMC를 설치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라즈베리 파이로 영화나 음악이나 또 사진을 감상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를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라즈비안 설치를 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어느 정도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라즈비안 설치할 때 이제 SD카드 포맷하고 눕스를 복사를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즈벨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선택할 때 그 네 번째 있는 라즈BMC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SD카드 내용을 덮어 씌우겠다고 물어보면 그냥 Yes를 선택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언어를 선택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우선 그냥 English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라즈BMC를 설치를 했는데, 앞에서 라즈비안을 설치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초기 설정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딱 이제 화질 좋은 TV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해상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시스템 쪽에 세팅스 쪽을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에 탭이 있는데 거기서 시스템을 누르시면은, 거기 보시면 비디오 아웃풋 탭 쪽에 레졸루션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여요. 여기서 해상도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가 지원하는 해상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1080p까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해상도가 변경돼 가지고 이제 변경된 걸 유지하겠냐고 물어보면은 yes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국어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쪽에 세팅스 다시 선택해 주시고, Appearance 쪽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 이제 스킨 쪽에 가시면은 폰트라고 있어요. 폰트. 이거를 먼저 Arial Based로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디폴트로 해 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Arial Based로 안 하고 디폴트로 한 상태에서 랭귀지, 언어를 이제 코리안으로 바꾸면은 글자가 지원이 안 돼서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리아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글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폰트를 아리아 베이스드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킨 밑에 인터내셔널 탭에서 랭귀지를 이제 코리안, 그리고 타임존 컨트리를 코리아 사우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또 해주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기능과 관련된 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성능과 관련된 걸. 왜냐면은 XB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엑스박스에서 돌아갔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 몇십만 원짜리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 좋아서 그냥 기본적인 이제 XBMC 설정만으로도 잘 돌아가지만은,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이제 엑스박스 같은 거에 비해서 좀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상당히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더 쾌적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이 성능과 관련된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중에 세팅스 쪽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좌측에 이제 비디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비디오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은 화면에 이제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때 배우 썸네일 다운로드 이거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해제해 주세요. 썸네일 때문에 이제 지체가 되는 시간이 이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파일 목록 쪽 탭을 눌러주시면은 썸네일 및 비디오 정보 추출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이 부분 때문에도 이제 딜레이가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용 안 한다고 이제 해제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버클럭이나 리모컨 관련된 기능도 끄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시면은 하단에 아이콘 두 개가 표시가 돼요. 그때 이제 파란색 아이콘 모양의 라즈BMC 세팅스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클릭을 하시면 팝업이 하나가 뜨는데, 그때 이제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탭으로 이동해 주시면은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이제 시스템 퍼포먼스 프로필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여요. 아마 노멀이라고 적혀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전에 라즈비 안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이제 오버클락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R 리모트 쪽 탭으로 가시면은 Enable Repeat Filter라고 적혀 있는 게 원래 이제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IR 적외선 리모컨 사용한다 할때 하는 기능인데, 여러분들은 IR 리모컨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꺼주시면 성능이 더 좋아지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가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제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제해 주시면은 이와 같은 설정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 이제 업데이트 됐다고 이제 이렇게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XBMC를 한번 껐다 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XBMC의 기능들을 한 번씩 그냥 훑어보면은 여기 이제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일을 선택해서 사진을 볼수 있고, 그리고 비디오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동영상에 자막을 넣으면 자막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음악 쪽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재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라즈BMC를 실행한 화면인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USB 디스크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 쪽에 이동을 하시면은 여기 중에서 보시면은 여기 연결된 장치들이 표시가 되고요. 지금 Untitled가 바로 저의 USB 디스크고요. 여기서 픽처로 이동하시면은 사진을 눌러서 이와 같이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사진을 클릭했을 때 왼쪽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은 자동으로 이제 화면이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이제 TV가 이제 기존에 낮에 켜둘 때 그냥 전자액자처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하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이동하셔서 비디오 쪽에 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비디오를 눌러주시고 파일에서 Untitled 그리고 눌러주시고 Videos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동영상이 재생이 돼요. 1080p 이제 동영상도 재생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MKV 그 블루레이 용량 큰 파일들도 이제 재생이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고요. 음악도 한번 틀어볼까요? 음악도 하시면은 이렇게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메뉴가 홈으로 가시면은 메뉴 버튼이 뜨는데 여기서 바로 끄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음악 재생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추가적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애드온이라고 해가지고 라즈비MC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추가 기능을 여기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비디오 쪽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시스템 쪽에서도 애드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하시는 이제 무방하시고요. 일단 이제 한번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애드온을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기존에 설치된 게 없으면은 더 가져오기라는 메뉴만 있을 거고요. 그걸 눌러주시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애드온 목록이 쫙 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와이어드 이렇게 이제 IT 관련된 것들도 있고 이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를 한번 설치해 보았고요. 유튜브를 설치 클릭을 해주시면은 설치하겠냐고 묻고 설치를 누르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유튜브 애드온으로 실행을 한 건데요. 이제 한번 실제 한번 유튜브를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미리 이제 유튜브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유튜브 탐색은 유튜브 바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뭐 카테고리 피드 음악 관련된 메뉴들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찾기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뭔가 이제 동영상을 보고 싶은 거 검색을 하실 때 여기서 찾아서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검색한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오피셜 트레일러라고 제가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이제 검색한 목록이 컴퓨터에 검색하면 동일하게 뜰 거예요. 그래서 검색한 것을 클릭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가 이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라즈비MC로 이렇게 유튜브도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애드온 설명할 때처럼 그 애드온에서 유튜브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재미난 것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끄고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할 때 IR 리모컨 관련된 기능을 껐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제어를 할 때마다 키보드로 제어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이제 라즈비MC 연동하면서 제어하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시스템 정보 쪽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정보 쪽에 보시면은 현재 IP 주소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디 메모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앱 쪽에서 이 라즈비MC에 연결을 할때꼭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그 앱을 실행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라즈비MC랑 동일한 와이파이 공유기, 와이파이 AP에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피셜 XBMC 리모트라는 이제 앱을 깔아주시면 되고요. 이 앱을 깐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뜨면은 Settings라는 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클로즈 하시고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Add Host라는 메뉴가 하단에 표시가 돼요. 그때 Add Host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P 주소가 앞서 봤던 라즈베리 파이 주소. 그 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유저네임이 파이, 패스워드가 라즈베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되면은 이제 이앱 가지고 라즈비MC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는 앱을 다 설치를 하고 설정까지 마쳤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비디오, 뮤직, 이미지, 그리고 TV가 있어가지고 바로 눌러가지고 비디오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뮤직 쪽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이미지 쪽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이 방향키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기존에 리모컨이 없더라도 이와 같이 앱을 통해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뿐만이 아니라 iOS,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쪽에서도 앱스토어에서 오피셜 XBMC 리모트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iOS용 앱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로 표시해 놨는데 그 경로를 이동하셔서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앞서 이제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최신 게임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이제 아마 어린 친구들은 오락실 같은 데 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추억의 장소가 오락실이라서 동전 가지고 가서 이제 오락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이런 추억의 오락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파이 맘에였는데 파이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데, 이 파이 플레이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의 라즈베리 파이가 추억의 오락실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파이 플레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엄마 아빠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재미난 고전 게임 같은 거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 플레이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경로에 표시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동하시면은 버전들이 여러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 다운로드를 해서 압축을 푸시면은 확장자가 IMG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 파일을 이제 SD 카드에다가 옮겨 주시려면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경로에 표시된 주소로 이동해 주시면은 Win32 디스크 이미저라는 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것을 다운로드 해 주신 다음에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Win32 디스크 이미저를 이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아까 압축을 풀었던 IMG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파이 플레이. 그 다음에 SD 카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SD 카드에 경로, 디바이스 드라이브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신 다음에 라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경고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이제 쓸 거냐 경고창이 표시가 되면은 그냥 예스를 눌러서 이제 그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맥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맥에서 터미널을 실행해 주시고요. SD 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맥 터미널에서 디스크 유틸 리스트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SD 카드나 이런 장치 연결된 목록이 표시가 될 텐데, SD 카드 연결된 장치의 이름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바로 이제 sudo 디스크 util unmount 디스크 한 다음에 dev 한 다음에 아까 이제 SD카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SD카드 그 해당되는 이름을 입력해 주셔서 unmount 디스크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sudo dd if equal 한 다음에 이미지 파일명 of equal 그다음에 방금 입력했던 그 SD카드에 해당되는 디스크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은, 여기 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이미지 파일이 바로 SD카드에 이제 기록이 되게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맥 같은 경우에 이걸 실행해 주시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그냥 화면이 멈춰 있을 거예요. 그 터미널 화면이. 그렇다고 터미널을 끄거나 SD카드를 그냥 뽑아버리면은 SD카드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신 다음에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렇게 완료된 이제 SD카드가 준비되면은 라즈베리 파이에다 연결해 주시고 부팅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이 플레이 부팅 화면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플레이 부팅 화면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현재 이제 파이 플레이 IP 주소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오락기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보시면은 있는데, 여기 그 닌텐도, 게임보이, 심지어 뭐 제네시스, 코모도어, 그리고 뭐 스펙트럼 이런 것들도 있는데, 바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엄마 아빠나 옛날에 이제 많이 게임을, 가정용 게임을 했던 이제 옛날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라즈베리 파이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우측 버튼을 눌러가지고 옆으로 이동하면은 여기 옵션 화면이 표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파이 플레이와 관련된 옵션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옵션을 설정하고 앞에서 이제 각 게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게임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해서 당장 이 게임기에 해당되는 게임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것들이 지금 이제 에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에뮬레이터로 그 게임기, 실제 게임기처럼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수 있게 돌아가는 건데, 그 에뮬레이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롬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롬 파일이 필요한데, 원래는 파이 플레이를 그냥 설치를 했으면은 롬이 깔려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파이 플레이에다가 롬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IP 주소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IP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파이 플레이 리모트 매니저라고 표시되는 게 표시가 돼요. 그때 롬 업로드를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아까 봤던 그 게임기기 이름들이 쫙 표시가 될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이제 업로드하고 싶은 게임기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드랍 파일 투 업로드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파일 업로드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파일을 드래그 하시거나 클릭해서 파일을 선택해 주면은 그 선택한 기기로 이제 롬이 업로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이 플레이로 이동을 하셔서 게임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게임의 롬을 이제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파이 플레이에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슈퍼마리오 롬을 넣어가지고 실제 게임을 플레이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롬을 넣는다고 했는데, 롬을 넣고 나서 파이 플레이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롬을 넣었던 게임기 메뉴로 이동하시면은 그 게임기 메뉴에서 그 추가된 롬과 관련된 목록이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면 이제 게임이 실행되고요. 이와 같이 슈퍼마리오 같은 것도 실행하실 수가 있고, 또한 나아가서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철권 3 게임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에뮬레이터기 때문에 일부 기능이 좀 약간 오리지널 기기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철권 3 같은 경우에도 철권 이 게임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은 파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개발 중인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 갈수록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아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버전이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메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옵션 메뉴에 가셔서 파이플레이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버전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게임의 롬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여기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라즈BMC를 이용해가지고 영화나 음악이나 이제 사진을 감상하는 걸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파이플레이로 이제 오락실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라즈BMC에다가 여러분들의 이제 가족 사진 같은 것을 넣어서 이제 TV를 전자앨범처럼 활용하는 것을 해보시던가, 아까 이제 제가 유튜브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한번 애드원 목록을 한번 훑어보시면서 재미난 애드원이 있으면은 한번 추가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이플레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렌트 같은 데나 아니면 이런 데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롬 파일 구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을 한번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한번 파이플레이를 이용해서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